먼저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보합권을 세 명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하락, 한 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 예상하면서 LG 이노텍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SIC의 김홍현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슈마시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그리고 KB금융 후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TI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전문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김홍현 팀장 그리고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홍현 팀장님, 우리 장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우선 전일 저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가 FOMC 의사록을 공개하였죠. 자, 다수의 참석자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다. 계속 높을 경우 현재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통화 긴축의 속도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자, 미국의 10월 PCE 가격 지수가 전월 전년 대비해서도 상승을 하였고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까지 600명을 넘으면서 거리두기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한다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악재들이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지 못한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일 수급을 살펴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였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하였는데요. 특히 신풍제약은 횡령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통화정책 관련 불안 심리를 보이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아닌 현금 확보를 해놓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과감한 투자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성훈 과장님, 사흘째 네. 지금 코스피가 밀리고 있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참 그 뭐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뭐 주천이 좋았지만은 어제 이제 순매도로 좀 바뀐 상태고 환율도 그렇고 이제 금리 참 시장에 대해서 이 좋다라고 어떻게 단언을 좀 말씀드리기에는 거의 모멘텀이 없다라고 좀 봐도 될 텐데 뭐 하지만은 뭐 제가 그 보합장을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 주가에는 좀 많이 좀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 아무래도 선반영이 됐던 감을 본다고 하면은 크게 하락세를 불러일으키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합이라고 하더라도 약보합을 좀 예상을 하는데 그 하락보다도 제가 봤을 땐 큰 하락보다도 약보합 장세에 의한 어떤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향을 봤을 때도 이런 장에서 봤을 때 주초에 뭐 메타버스나 NFT에 관련된 주가 크게 빠지고 최근 다시 한번 또 중단 이후로 오르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유동성에 의한 순환매 장세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유동성에 의한 순환매 장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 주도주로 뭐 부각뿐이 아니라 어떤 주가가 상승 이후에 또 하락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반복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떤 이런 그 모멘텀인 종목들을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대형주나 어떤 펀드멘탈 저평가주를 과감하게 매수해서 중장기로 갖고 가는 전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번 주 초에 이 환율이 달러화가 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다는 점에서 봤을 땐 어느 정도 이 인플레 공포나 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외국인들의 시각은 좀 바뀌 우리나라 시장을 좀 저평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뀌지 않나라는 부분은 좀 시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약보합 정도 오늘 장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현 팀장께서는 휴마시스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입니다. 자, 이틀 전 코로나 확진자는 4,000명과 위중증 환자 500명 이상을 기록했죠. 자, 바로 어제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3,900명 이상과 위중증 환자는 612명이 나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나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요.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태아가 사산된 사례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렇게 위험도가 높아져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발표 또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확진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위드 코로나 시행 전 확진자 수가 안정화를 찾고 감소하고 있었을 때에 비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동사는 생물공학적 기술을 활용한 진단키트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목표로 설립된 기업으로 면역 정량 분석 장비 및 검사 시약 등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판매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미국 정부와 코로나 신속 항원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셀트리온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최근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 수가 4,000명을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동사의 매출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동사는 미국의 국방부 산하조달청의 구매 사업에서 군시설, 요양원, 지역검사소 등 미국으로 공급을 하는 공급업체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셀트리온과 미국을 상대로 코로나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올해 남은 4분기, 내년 2022년 1분기에 동사의 매출을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홍현 팀장께서 정부의 방역 대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이와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방역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성훈 과장님 관심주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형주 관심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최근에 좋죠. 애플의 메타버스와 애플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가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이 LG이노텍이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와는 좀 틀리죠. 이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 주초에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급락을 보여주면서 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익도 크게 안 나오고 주가 신고가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와 틀린 이유는 역시 뭐 애플에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이 뭐 메타버스 여러 가지 시장에 진출하면서 LG이노텍 주가 선반영 되긴 했지만 이 애플이 이 메타버스 하면 결국 이제 XR 기기들을 시작으로 진출할 텐데 XR 기기와 이 그 애플카 여러 면에서 봤을 때 LG이노텍의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 수주를 줄 가능성이 뭐 거의 높죠. 왜냐하면 애플이 이런 그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했을 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에 납품하는 중소형 부품주들한테 1차적인 어떤 수급이 그대로 가지 않나 수주가 그대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의 이런 메타버스에 의한 상승은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와는 좀 틀린 결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 뭐 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LG이노텍의 전장주 그리고 이 반도체 기판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고가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이 된다는 것보다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지금 LG이노텍 주가를 바라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